달콤하다. 가슴에 촉촉함이 날아와 꽂힌다. 아귀한텐 밤고구마, 정마담한텐 오박고구마, 그리고 나한테는 꿀맛고구마. 동작구마! 동작구마! 너는 나한테 일반 고구마를 줬을 것이오. 내가 고구마로 보이냐? 아우, 저 맛 좀 볼게요. 꿀맛 고구마! 날로 연기가 들어요. 달콤함을 탐하는 자 익산으로 오라. 우리의 인생까지 달달하게 물들여줄 꿀고구마입니다. 아름다운 산맥과 크고 작은 하천이 비옥한 평원을 빚어낸 익산. 와, 넓어서 찾을 수가 없네. 아니, 선생님, 아, 왠지 저 아까 풀 올라가서 배분 같기도 하고. 아니, 어디서.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 6시네 고향 전문 작황 전문 아나운서예요. 제가 수학에 그냥 아주 일가견이 있거든요. 보세요. 야. 에이, 심도 없게 생겼고.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 시켜만 보세요. 저 뭐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아, 진짜. 쪘죠? 어머. 넓어도 너무 넓은 거 있죠. 괜히 큰 소리 치신 거 같은데. 어이구, 33만 제곱미터요? 누가 농사를 그렇게 줘? 다 기계로지. 아, 다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아, 다 기계로요. 아이, 걱정했잖아요. 너무 넓어갖고. 아유, 김영철 아나운서 수학 전문인데 너무 약한 모습 아니에요? 아, 근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마치 너무 넓더라고요. 트랙터가 고구마 순을 걷어낸 자리, 포슬포슬해진 땅을 쓱쓱 어루만지며 고구마 찾기에 나섰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씨알이 굵은 게 그냥. 우와. 황토하고 마사토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고구마 재배하기 아주 적합한 땅이에요, 익산이. 땅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고구마가 길게 나오고 고구마가 이쁘질 않죠. 근데 땅이 좋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구마가 매끄러우고 이쁘잖아요. 밤고구마의 식감과 호박고구마의 단맛이 만난 최고의 조합 꿀고구마. 생으로 먹어도 맛있을까요? 어, 아삭아삭한데 안에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뭐 뻑뻑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나요. 와. 오늘 맛있는 고구마 많이 먹을 생각에 의욕적으로 일손을 도왔는데요. 고구마 찌르지! 소리가. 찍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소금이라서 어쩐디야. 고구마를 찍었네. 일 잘한다고도 막 못 오는구만. 아니 뭐 이거는 또 다시 심으면 안 나요? 아니 괜히 민망하니까. 늘 이렇게 유쾌하기만 할 것 같지만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봄에는 냉해에, 여름엔 가뭄과 폭염에 시달렸던 최은섭 씨네 고구마. 올 여름 진짜 더웠죠. 여긴 하나도 안 돼. 또 여름 장마철에 비가 안 오고 하니까 고구마가 많이 매달리도 못 오고 작황이 좋지 못해요. 하늘이 좀 원망스러우시겠어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막 이러면서. 아이고, 하늘이 원망스러우면 농사 못 짓죠. 올해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 잘 지면 되고. 올해 안 됐다고 뭐 내년에도 안 되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시련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넉넉한 농부의 마음을 닮아서인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잘 버텨낸 고구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난 놈들은 또 잘 났어. 수학 끝났으면 또 수확한 보람이 있게 이걸로 맛있는 요리 딱 지금 먹으러 딱 그 타이밍인데. 가서 세척하고 선별해야지. 아, 수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절할 것 같은데. 가자, 세척하고 먹으러 가자.